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이성 10월 26일 뉴스입니다. 10월 25일과 26일 이튿 동안 동아이성 노동조합은 지방노동모훈사회청 및 빈화시 산업단지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빈화시 지역의 6개 섬유기업과 협력하여 단지노동협약에 참여했습니다. 6개의 기업들은 사이테스 동아이 유한책임회사 Tessellation, Dongnai, Worko Vietnam, Faction, Garment, Chu 및 선하회사와 황việt의류회사입니다. 이날 신문지는 기업의 단원과 직원 원급 그리고 사업 생산 현황 등은 파악했습니다. 이 노동조합은 동시에 지방에서 직장의 사회적 대화 조진 및 섬유 산업의 효과적인 단체 협상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기업은 동원하면서 논의하고 정보를 교환합니다. 이것은 베트남 노동조합과 네덜란드 노동조합 간의 협력 계약에 따른 프로젝트입니다. 비나 카피탈은 2024년 베트남 국내 총 생산 GDP 성장률이 회복된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수준 무문의 회복입니다. 2024년 위나 카피톤은 수준 회복계 덕분에 베트남 GDP 성장률이 6.5%로 회복된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의 제조업 생산량이 회복됩니다. 코로나 인구 이전 산업의 평균 성장률 12%와 비교하면 2023년 무성장 수준에서 2024년에는 3%부터 9%까지의 성장률은 모였습니다. 위나 카피톤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소매 업체와 다른 소비자 회사는 2022년부터 주문 재고량은 처리해야 합니다. 이것은 2023년 베트남의 수준과 생산량은 감소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그러나 많은 데이터는 이 현상이 꼭 끝난 것이며 베트남의 수준 주문이 회복되고 있음은 보여줍니다. 건설부의 평가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주택에 대한 관심도가 회복된 조짐은 보이고 있으며 동시에 하노이와 호치민시에서도 아파트와 개편주택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는 아파트 관심도가 회복 조짐은 보였고 아파트 구매 수요가 1% 증가했으며 전세 수요가 전 분기 대비 6% 증가했다고 반겼습니다. 가격이 20억동부터 40억동까지인 아파트가 가장 많이 검색됩니다. 대도시에서는 현재 중심 지역에서 100억동 미만의 아파트와 주택 부문은 중심으로 흡수가 잔된 징후 가 나타났습니다. 제2차 시장에서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 분기부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방미터당 약 3,200만 동에 달하며 분기 2.7% 연 0.3% 증가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하마스 문챙은 미국군 방문 중인 앤서니 안바네스 호주 총리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만남에서 주요 화제가 되었습니다. 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자 지구에서의 갈등이 미래에 일어난 일의 방향은 잡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가자 지구 위기가 끝난 후 양국 해법은 포함한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한 미천이 더 명확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또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기 전에 동맹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은 포함한 일련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수단 무장군과 준군 사조직 신속지원군은 10월 25일 대표단이 협상은 재개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항구도시 제다에 도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수달무 장군의 서명은 우리는 인도주의적 여건은 조성하는 제다 선언의 완전한 이행인 이전에 합의된 것은 완성하기 위해 제다에 대한 조청을 수락했다고 반겼습니다. 준군사 조직 신속지원군은 자신의 부문에 대해 문쟁에 대한 병화적 해건책은 얻은 용의가 있음은 표명했습니다. 제다에서의 병화회담은 지난 7월에 중단되었습니다. 동아이성 뉴스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